비싼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임대 기간 동안 그 취득세라든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그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전환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분양 전환 시기에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주변 시세의 한80% 정도에서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민간 분양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세 차이를 충분히 볼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와 세입자 양측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받아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민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와 세입자 측의 감정평가액이 달라 법적 공방까지 이어진 끝에 감정평가사가 금품을 받고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평가를 의뢰한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로비를 받고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일이 공공연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중 자격 요건의 변동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년마다 임대차 재계약이 진행되는데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면 입주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인데요. 청약을 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당첨 후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면 재임대 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소 건설사가 사업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소 건설사보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재무 안전성, 건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렴하게 내 집처럼 살수 있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야. 하지만 분양 전환 시 분양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전 확정 분양가 임대 아파트인지 여부와 분양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